나들 포코의 미니카. 뒷모습. 순백의 미니카. 세레나데 포코. 장미를 입에 문 세레나데 포코의 미니카. 날개가 길어서 특이한 미니카예요. 이영채님, 이영채님의 포코의 미니카 재밌게 봐주세요. 폭풍 간지. 포코의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흰색 한 장, 핑크색 한 장,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선 핑크색은 일반 색종이를 그냥 사용하고요. 흰색은 길쭉한 색종이를 만들어 볼게요.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네모 접기 펴가지고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 자를 때 손 조심하세요. 다치면 안 돼요. 반반 색종이를 테이프로 붙일게요. 반반 색종이를 테이프를 잘라서 반을 붙이고 들어서 붙여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건 지금 30cm니까 20cm 색종이를 만들게요. 10cm를 테이프가 붙은 중심에 두고 왼쪽으로 10cm에 표시해주고 오른쪽으로 10cm를 표시해주고 지금 방금 표시한 선에 그어서 양쪽에 선을 그었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반대쪽도. 그럼 가로 20cm의 색종이 한 장, 일반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테이프가 안 보이는 곳으로 한 다음에 양쪽 끝에 X표를 접어주세요. X표 세모 접고 또 동시에 이쪽에도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접을게요. 반대쪽으로 접고 이쪽도 반대쪽으로 세모를 접고 펴주세요. 보조선 접기를 할게요. 뒤로 돌려서 세워서 X표의 중심에 딱 맞춰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또 돌려서 X표의 중심에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혔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펴서 보조선이니까 원상태로 돌려주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네, 두 손을 이용을 해서 일자 부분에 안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또 두 손을 이용해서 일자 부분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만들어져요. 세모, 세모, 세모. 그러면은 뒤로 돌려서 반으로 드라큘라 이빨을 접어주세요. 드라큘라 이빨. 그 다음에 펴가지고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 개 꽃갈 삼각형을 접을게요. 앞쪽에 긴 꽃갈 삼각형 하나 접고 위쪽에도 접어주세요.
다음에 오징어, 그 다음에 뒤쪽에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두 개 위아래로 접어줄게요.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꽃갈 삼각형을 접어줄게요. 뒤로 돌려가지고 세레나데 포코의 미니카 앞쪽에 꽃갈 삼각형을 접을 건데 중심선이 없으니까 위로 한번 접어줬다가 다시 원 상태로 내려주고 중심선이 생겼으면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위아래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펴가지고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얹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넣어준 다음에 간격을 잘 맞추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뒷부분을 일자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를 들어서 사이에다 하나하나씩 넣을게요. 완성! 우선 이 상태로 두고 세레나데 포코의 미니카의 날개를 접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흰색이 보이게 두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세모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돌려서 거꾸로 된 산으로 만들었으면 계단 접기를 할 거예요. 1cm 정도, 1cm보다 더 돼도 돼요. 1cm 정도, 1cm보다 조금 더 두꺼워도 돼요. 이렇게 한번 접고 1cm 떨어진 부분에 접고 또 그 선에 딱 맞춰가지고 또 계단 접기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세모를 또 한번 계단 접기를 계속 접어주는 거예요. 짠. 네, 또 계단 접기로 접고 마지막 또 계단 접기. 여기 나온 것까지 또 한번 계단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짠. 이렇게 계단 접기를 한 다음에 뒤로 이제 돌려서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끝에다가 맞춰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때 여기 미니카에 맞춰보면서 접을까요? 딱 뒤에 접히는 부분에 딱 맞춰보고 여기까지 접으면 괜찮을 것 같다. 정확하게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계단 접기 한쪽 말고 그 뒤쪽으로 돌려서 이 상태에 놓고 밑에를 이렇게 1.2cm 정도 접어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1cm보다 좀 넓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꽂아볼게요. 꽂아서 닫고 앞쪽을 꽃갈 삼각형을 들어가지고 넣고 밑에 쪽도 여기 들어가지고 넣어주세요. 짠. 그 다음에 여기
이 미니카에 튀어나온 세모 부분을 이렇게 이 세모를 여기 미니카의 뒷부분의 세모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선에 맞춰서 세모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쪽도 이 뾰족한 삼각형을 이 세모 미니카에 여기 대각선 부분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일치하게 여기랑 이렇게 세모를 접었으면 들어서 이쪽 안쪽에다가 뾰족한 부분을 꽂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미니카 완성인데요. 이제 포코에 이 날개를 여기 첫 번째 흰색 세모 첫 번째 흰색 세모가 보이죠? 여기 첫 번째 흰색 세모에 맞춰서 여기 세모 부분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세모 이렇게 접었으면 그 옆에 핑크색에다가 또 맞춰서 한번 또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핑크색 세모는 여기 하얀 선에 맞춰서 뒤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이쪽도 해볼게요. 첫 번째 세모, 두 번째 세모, 첫 번째 흰색 세모에 대각선에 맞춰서 여기 세모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접어주세요. 짠. 다음에 펴서 그 옆에 핑크색의 세모에다가 또 맞춰서 X표식으로 접는 거죠.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핑크색을 여기 세모 대각선 부분에 딱 맞춰서 뒤쪽으로 딱 접어주세요. 완성! 입체! 세레나데 포코의 입체 날개 완성! 네! 빨간색 못 쓰는 색종이 쓰다가 남은 색종이 빨간색을 준비해 볼까요? 쓰다가 남은 빨간색 색종이를 정말 조금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정말 조금 잘라서 세모 모양으로 한 다음에 세모 모양으로 접은 다음에 정말 작은 세모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보면 한 2cm 정도 되겠네요. 2cm 사이즈는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사이즈로 세모를 접은 다음에 이 미니카의 사이에다가 넣어서 접어주고 반대쪽도 이 사이에다가 넣어서 접어줄게요. 완성! 세레나데 포코의 이베모 장미를 접은 거예요. 이렇게 날개 입체 짠 완성. 뒷모습 세레나데 포코의 미니카 짠. 장미를 입에 문 세레나데 포코의 미니카 짠. 여기까지 만들으려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